북두씨 이 영상을 보시면은 DM을 주십시오. 근데 이건 뭐 군대에서 예초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막판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평화롭게 일하던 도중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학교 후배에게.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봤어요, 산타. 바보샵 다녀온 사진이라고. 점점. 그래서 뭔가 보니까 이게 뭐야? 엄청 머리 망한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이게 에타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마도 처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머리가 조금 눌린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머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바보샵인지 미용실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지마. 경희대 근처에서는 머리 안 자르면 되지. 경희대생들 미용실 갈 때 허락받고 가라. 눌린 것 같은 애가 아니라 놀린 것 같은데 친구들이 독도 같다고 놀려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네 머리. 안 돼. 실제로 진짜 독도 같아요, 독도. 이 머리가 경희대생 분이 이제 당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미용실에서 했는지 바보샵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심각한 머리가 탄생했잖아요. 또 이런 스타일이 또 바보샵 스타일이다 보니까 요즘에 바보샵이 좀 대중적으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결과물, 이런 오명을 바보샵이 쓰게 될 것 같아서 좀 속상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 정말 큰일 났죠. 이 머리에 아주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의 머리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잘랐어요. 언더라인을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 끝에 선이 안 맞아요. 근데 여기다 다운펌을 해버리니까 여기가 되게 층져 보이죠. 이걸 없애면은 층져 보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굉장히 층이져 보여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 뒤에 부분 여기 또 떴죠. 그러니까 머리가 여기는 붙었는데 뒤에는 또 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실제 모습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봤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너무 눌리고 여긴 안 눌린 것 같아요, 다운펌을 했는데. 그래서 옆머리를 다운펌을 했으면 이 끝까지 차라리 맞춰서 다운펌을 하고 다 누르던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눌리고 어디 덜 눌리고 이런 게 좀 딱 봐도 머리가 망했구나 싶어요.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 사이드는 그렇다 쳐도 이 부분 가르마가 이렇게 라인을 스크래치를 낼 거면은 진짜 정교하게 한 땀 한 땀 내야 되거든요. 진짜 한 올 한 올 이렇게 정확하게. 근데 이건 뭐 군대에서 예초기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막판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그래서 스크래치를 낼 때는 진짜 실력 있는 바버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머리가 엄청 망해 보이죠. 자, 거기다 또 더 문제 뭐냐, 이 부분. 지금 옆머리는 다운펌을 해서 눌렀잖아요. 그러면 윗머리도 일반적인 세팅하는 사이드 파트 머리보다 붙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위에도 좀 낮게 해야 밸런스가 맞는데 여기를 밸런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직각으로 수직으로 띄워버리니까 바로 그냥 독도머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냥 동해바다, 여기 독도섬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다운펌을 해서 할 거면 이쪽도 밸런스를 맞게 좀 낮게 띄우던지 앞부분, 요 부분만 딱 띄워서 했으면 머리가 확실히 덜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생각 안 하고 뭐 그냥 완전 과하게 넣어버리니까 머리가 엄청 밸런스가 이상해진 거죠. 자, 일단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너무 심하게 여기 옆에를 눌렀고 뒤엔 안 눌렸고 가르마를 완전 엉망으로 따서 망했고 위에도 너무 볼륨 많이 줘서 닭뼈슬 마냥 이렇게 됐다. 여러분, 바보샵에 가시면은 진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제 생각에 없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머리가 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독도씨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제 인스타로 연락을 주십시오. DM을 주시면은 한 두 달 정도, 세 달 정도에 걸쳐서 이 망한 머리를 복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스크래치 망한 거는 길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기르면서 진짜 사이드 파트가 어떤 머리인지 이렇게 이상하게 말고 좀 제대로 좀 괜찮게 사이드 파트를 한번 해봅시다. 독도씨, 독도씨 이 영상을 보시면은 DM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보샵에 가셔도 이런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바보샵에 방문하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독도씨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